상관없고 누가 뭐래도 우리 삶은 한 번뿐이고 돌아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보통 여자로 살았더라면 이제는 괜찮겠지, 저날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다짐을 또 하고 또 새로운 각오도 하면서 걸어온 세월이 30년의 긴 무명 생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활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 저 남미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미애 노래를 들으면 어떤 즐거울 때는 두 배가 되고 또 슬플 때는 그 마음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안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분께서 제가 과거에 쓰던 장르나 뭐 그런 창법들을 다 없애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같이 섞어서 한번 해보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 더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황소 용화도 있고
저는 황소도 괜찮은 것 같고요. 황소 영화. 일단 엄청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송아지로 남기보다는 황소가 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트로트계에 좀 용이 되고 싶어서 그 용에 대한 수식어가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긍정 에너지, 보시는 분들이 조금 해피해피해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지만 계속해서 트로트 제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어요. 제가 연습생 때부터 노래 이제 보컬 선생님도 그렇고 노래를 부르면 가요를 불렀는데 자꾸 뽕필이 있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었고 저도 아무래도 한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끼와 흥을 표출하기 위해서 적합한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밝은 에너지와 그리고 또 위로 되는 곡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기분 좋게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노키오라는 그룹의 1집 원년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동호입니다. 그때는 내 사랑은이라는 노래로 제가 데뷔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노키오 하면 잘 아시는 노래는 사랑과 우정 사이 노래입니다. 네. 제가 이제 1집 앨범을 내고요. 활동을 하다가 어차피 가야 될 군대니까 제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제가 피노키오 그룹을 잠시 그때 탈퇴를 하게 됐죠. 언젠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루고자 싶었던 가수의 꿈을 한번 이뤄보려고 열심히 또 생활을 했었고요. 제가 또 앨범을 같이 내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더 화려하게 제 노래 제목처럼 화려한 인생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혼나게 살아야지
여전사 네 서지호입니다. 예전에는 앞에 두 자가 더 붙었었어요. 섹시 여전사 붙었는데 네 이제는 섹시 여전사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네 후배들에게 양보하고요. 그냥 여전사로 하겠습니다. 네. 지친 그대 잠시 꾸준히 또 열심히 해오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중견의 위치에 와 있고 그래도 서지호라는 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달릴 거지? 계속 달릴 거지. 지금 이제 딱 반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반도 열심히 달릴 거지. 네.
저만 보다가 요리처럼 핑계를 대면서 다가가는 나를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공연을 하니까 너무 저도 에너지를 다시 받는 것 같고 많이 많이 강예슬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늘 저 부족한 남이애를 위해서 힘써주는 우리 팬 가족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늘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할 거고요. 항상 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이 자리를 엄청 기다리고 기다렸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무대를 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이제 활동하면서 지금 운동도 열심히 다시 하고 있으니까 좋은 노래로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이제 가수 성룡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는 가수 동우가 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 온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K-트롯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붐이고 최고의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K-트롯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이랑 TV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